백일부터 채널에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래서 관수를 하고 나서 다육이들 이 마사돌 다들 도망간 애들 이제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보는데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살펴볼 때에 활착 여부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화분하고 또 이렇게 잘 적응하는지도 보고 하면서 다시 또 한 번씩 케어를 되게 해주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너의 이름이 런요니 같은데 런요니 요 녀석은 상대적으로 지금 얘는 괜찮아요. 다른 애들에 비하면 괜찮은데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뭘 느끼냐면 도대체 이 여름에 왜 이렇게 마른 잎이 많이 생기지? 원래 그런가? 원래 이 계절에 마른 잎이 이렇게 많이 생겼었나? 아주 다육들이 뒤돌아서면 마른 잎이 잔뜩, 뒤돌아서면 마른 잎이 잔뜩, 너무 마른 잎이 많이 나와. 이렇게 마른 잎이 많이 나오니, 만약에 관수를 안 하는 상태에서 마른 잎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 얼굴이 남아 나겠냐고요. 응? 생장점에서 물을 좀 이렇게 끌어 당기면서, 새순이 나오면서 마른 잎이 나와야, 그래야지 애들 얼굴이 유지가 되겠지. 근데 사실, 마른 잎이 안 나오는 것도 정상이 아니고, 마른 잎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싶은 생각 요새는 자꾸 드는 거예요. 마른 잎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애들 목대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목대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게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네가 무슨 뱀파이어냐? 목대도 안 나오고 마른 잎도 안 생기고 응? 그러게?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다육이를 뱀파이어처럼 이렇게 좀 키우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게 가능한가? 다육이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우리부터 좀 그렇게 해보자. 가장 여기에 이제 가깝다 이제 이런 이야기에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제가 우리 이제 이 사박토를 소개를 하면서 사박토를 이제 이렇게 출시를 한 대표님이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저도 아직까지는 경험을 다 해보지 못했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든.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못 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도 전혀 못 했고 이 녀석은 이렇게 이 정도만 해줘도 될 것 같고요. 딴 거는 뭐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녀석은 얘가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이유가 이 다른 애들을 그 돌이 이렇게 튀는 건지 아니면 이 위로 뭐가 지나가면서 여기에다가 마사돌을 한번 이렇게 쏟아 놓은 건지 이게 마사돌 같은 게 하나만 있어도 다육이 얼굴이 왜 우리 얼굴에 김 조각 하나만 붙어도 사람이 좀 모질해 보이고 맹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가 그렇다니까. 어젯밤에 우리 엄마가 이제 퇴근하기 전에 관수를 살짝 해서 우리 짝꿍이 아침에 지금 저렇게 털어주고 있어요. 예, 원래는 복토를 할 때 여러분들 살짝 마감돌을 살짝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제가 하기 싫어가지고 사박토로 제가 복토를 좀 합니다. 사박토 복토를 하고 사실 사박토는 뿌리를 내리는데 최적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복토용보다는 뿌리 근처에 얘네들을 내려주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좋은데 제가 지금 그냥 아쉬운 대로 이 위에다가 그럼 막 이 위로 막 뻗고 올라오는 거 아니겠지? 응? 아쉬운 대로 이 위에다가 이렇게 복토를 좀 해서 다 도망간 흙들을 좀 채워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흙들이 또 찹찹찹 가라앉으면서 또 이렇게 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용토를 넣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그러시면은 좀 그 배수층을 좀 넉넉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서 한번 해보셔요. 이렇게 연석도 복토 이렇게 했는데 얘도 또 주면 또 날아갈 판이야. 너무 가벼워가지고 분갈이 안 하래. 얘네들은 제가 얼마 전에 그 분갈이 한 적 얼마 안 돼서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고, 좀 분갈이 한 지 좀 됐다 싶은 애들은 아예 뽑아서 지금 새로 분갈이를 할 계획이거든요. 얘는 콜리나라고 하는 다육이. 콜리나, 뭐 히알이나 뭐 이런 애들 너무 닮았지.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야물딱지게 그래도 화분보다 좀 넉넉하게 심겨졌어도 좀 예쁜 모양새를 하고 있으면 봐주지 이거를 또. 근데 지금 못 봐줄 애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못 봐줄 애들은 이따 뽑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풀분으로 다시 갈 거예요. 이렇게 콜리나도 복토를 해서 막 금방 좀 분갈이한 것 같은 그런 느낌만 살짝 이렇게. 요 녀석든 요 녀석은 많이 그렇게 하진 않아도 되네. 얘가 루비 브러쉬 금이에요. 루비 브러쉬 금. 너무 설레이지 않아요? 루비 브러쉬 엄청 예뻐요, 여러분들. 루비 브러쉬가 이제 예뻐지는 계절을 딱 지나가서 지금은, 그리고 또 얘가 애기라서 그렇지, 아우, 루비 브러쉬 진짜 예뻐요. 그래서 전 항상, 루비 브러쉬는 항상 강추. 그래서 예전에 루비 브러쉬가 큰 대품으로 한번 군생이 나온 적이 있었어. 어우, 저 그때 진짜 너무 좋았지. 너무 좋았지.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 그 애칭이야. 애칭. 애칭이 그 조아스 매니아님이라고 제가 이제 애칭을 우리끼리 이제 우리만 알아. 우리만 아는 애칭인데, 우리 조아스 매니아님이, 써보시고, 너무 괜찮더라 하시면서 저한테, 우리 사박도 대표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저한테 내포 선물 주셨어요. 내포.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로 이렇게 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 그 누군가가 뭔가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머릿속까지 전달이 될 때까지는 이게 참, 워낙에 뭐 제가 다른 편견을 갖고 있을 때는 들리지도 않고 뭔가 생각이 말랑말랑해져 있을 때, 그때 딱 들어오는 이야기가 딱 이제 마음에 꽂히는 거죠. 그게 이제 타이밍이죠, 타이밍.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런 어떤 변화, 용토에 대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옛날 이제 클래식한 그 3대 7의 그 배아 비율을 지금 떠나서 사람들이 다른 걸 지금 해보고 있고, 가장 먼저 그 비율, 배아 비율을 떠난 건 누구냐면 재배농장이에요. 재배농장은 절대 그런 비율로 안 해요. 자, 이렇게. 저는 그래서 재배농장이 용토의 배아 비율을 떠난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우리는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 그 사람들은 키우기 선수인데 우리는 예쁘게 만들기 선수지. 그래서 생각했지. 그때도 그래, 우리는 예쁘게 만드는 거고 그 사람들은 덩치만 키우는 거니까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또 생각했지. 사러 갈 때는 그렇게 예쁜데 내가 키우면 왜 이렇게 찌글찌글해지고 못생겨지는 거야? 라는 고민을 엄청 오래 했어요. 진짜. 그리고 나서 지금은 나도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고, 저와 같은 생각들 진짜 많이 하고 계세요. 자, 요 루비 브러쉬 금 지금 이렇게 얘가 생장점이 지금 뭔가 변이가 생기면서 약간 지금 못나지고 있어요. 자, 키핑장에서 관수를 하게 되면은 상면에서 약간 수압이 세면은 마사토리를 하고 이렇게 상토들이 다 피어요. 요런 애기들은 다시 가져다가 관수 후에 다시 한 번씩 요렇게 또 이제 복토해주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관수 전으로 매일매일 소환해다가 요 녀석들 컨디션 살펴보는데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깍지는 안 탔는지, 꽃대는 잘 말랐는지, 혹시 자구를 내고 있는지 요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얼마만큼 내가 자주 이 애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건강하게 키우고 예쁘게 키우고 이런 게 진짜 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손길을 못 받는 애들은 진짜 묘하게 표가 나요. 묘하게 표가 나고 엄마가 건성건성 돌보는 애들도 표가 납니다, 여러분들. 표가 나요. 자. 그치. 당연히 표가 나지. 건성건성 돌보는 애들. 어딘가 구멍이 나지. 어딘가. 마른 잎 별로 없어 보여도 엉덩이 뒤에 마른 잎 엄청 많아, 진짜. 아이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요 관수 후에 지금 이게 마사 그 다음에 상토 다 날아간 녀석들 다시 소환해갖고 여러분들 분갈해줬어요. 이 화분들만 계속 소환이 되고 있죠. 왜 그런가요? 상대적으로 화분에 여유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이 그 지금 그 상면에서 쏴지는 그 수압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다 도망가갖고 이 화분들이 지금 계속 소환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나요? 제가 조금 얼굴 좀 크게 키워보자고 이 녀석들 제가 여기다 이렇게 분갈이했었는데 자 요런 일도 있네요. 저는 이번 시간 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좀 부족한 모지링이들 다 끌어다가 또 풀분에다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풀분 분갈이 하는 게 저한테 성의 없이 분갈이 한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풀분 분갈이는 성의가 없고 도자기 화분은 성의가 있나요? 뭐든 저는 다 예쁘게 잘 키우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고 그 다육이한테 딱 맞는 솔루션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